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제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흉악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흉악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사형제도를 다시 실행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논의가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제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생각을 조금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형수의 비용 문제입니다. 이 사형수를 어쨌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무기징역이랑 사실 크게 별반 다를 게 네.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 이 사형수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먹고 자고 싸고 모든 이제 의식주를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결국엔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가냐? 국민 세금이죠. 세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이 사형수 관련해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에 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저는 이 비용 문제를 한번 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처벌의 응보에 관한 그런 관점입니다. 사형수, 이 살인 혹은 이제 굉장한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 사형수에게 이 처벌의 응보를 과연 배제할 수 있느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처벌의 응보에 있어서 조금 이 어쨌든 상응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이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또 이제 이거는 좀 현실적인 좀 실질적인 방안의 그런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 위하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위하력이 뭐냐? 이제 어쨌든 존재 자체만으로서 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 강력 범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피의자들의 입장이 이제 어차피 난 사형 안 당해. 어차피 나는 이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실제로 사형 선고 당하지 않아. 죽지 않아. 감옥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심리가 또 속에는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범죄자로서 좀 뭐랄까 그런 두려움,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위하력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 국민 정서. 사실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정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플랫폼에서는 네. 사형 제도를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이 사형제 존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3년 주기로 계속 실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일반적으로 10명 중 7명이 찬성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계속 70대 20, 뭐 69% 대 2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0% 중에 이제 70%를 계속 이 사형제 존폐에서 찬성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한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소희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형제는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반대를 네. 하시는구나.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이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요즘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국민 정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나하나씩 제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사형 제도가 집행이 됐을 때 이게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오판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사형 집행을 받은 가해자도 다시 또 재심을 청구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이 사형 제도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에
미국처럼 교도소 관리를 좀더 엄벌주의에 근거해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사실 범죄자들이 살기 편하다, 좋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정서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이제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을 받아서 이유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에 러시아도 심지어 가입했던 유럽형의회에도 벨라루스는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2007년에 이제 유럽형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사형제도를 집행하게 된다면 EU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국민의 정서에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외교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가해자를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가해자들을 보면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사형제와 같은 더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롤스로이스남 사건도 그렇고 경찰이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사건 가해자한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사형제를 집행하냐 마냐보다도 일단은 정의로운 처벌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선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소희 씨가 반대 입장을 이렇게 잘 표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조금 반박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뭐죠? 네, 소희 씨가 이제 그 사형을 하면 그 비용이 이제 사형 집행까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이 정말로 집행된다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사형 집행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지금 미비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시 한번 이 점검, 검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사형을 이제 만약에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수한 그런 변호인단을 좀 꾸려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항소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굉장히 큰 법적 다툼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툼과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국가적인 그런 기구가 새로 설립이 돼서 자체적으로 이 사형수만 사형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만 좀 독립적으로 좀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좀 신중하게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실상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최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을 이제 두고 저희가 이 사형제도까지 찬반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찬성 측을 대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찬성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냥 딱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이 사형 폐지 주장은 범죄자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어도 범죄자 본인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인 그런 의견이 참 별로다. 좀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네.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고요. 네. 저는 일단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최대한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입장은 이래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그들을 곧바로 사회에 내놓자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와 격리시켜서 이제 개과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흉악범한테는 종신형이 더 큰 응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악범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데 그들이 사형받는 거에 큰 겁을 낼까요, 과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좀 찰나주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형도 이제 찰나에 집행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싱가포르처럼 좀 엄벌주의로 가는 게
저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항상 제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옳다 그르다를 논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궁금해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항상 댓글을 몇 분 달아주시는데 네, 오늘도 좀 대화할 게 많은, 논의할 게 많은 주제인 만큼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함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래 번호와 이제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MG 시점의 임소희, 조재희였습니다.